네, 오늘의 한 단어, World Genius에서 나온 오늘은 Word of Day가 Strine입니다. Strine. 발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제 발음이 맞는지 클릭해 보시고 딱 누르시면 Strine. Strine 그렇습니다. Strine. 그래서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돌아가서요. 여기 보면 part of speech, 즉 품사는 noun이고요. Origin은 Australian English고요. 1960년대에 나왔습니다. 의미는 the English language as spoken by Australians니까 호주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영어. 그래서 다시 말해서 두 번째 Australian accent, 그렇죠? Australian accent, 호주 accent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Australian English 그러면 호주 영어, 뭐 American English 하면은 미국식 영어, 뭐 British English 하면은 영국식 영어,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Australian English도 있고요. 물론 조금 비하적인 표현으로 제가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게 Korean English도 있고 Konglish죠. Japanese English도 있어요. 뭐 Janglish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Korean English 하면은 굉장히 창피해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말했던 이제 American English Standard에서도 American English, British English 얘기를 하고요. 뭐 Canadian English 얘기하고 Australian English. 그러니까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도 자기네의 그 특유의 그런 언어가 영어가 있어요. 이제 그건 보통 이제 발음 액센트를 주로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또 물론 단어가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영어의 영어 flat은 apartment이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truck을 아마 영국에서는 미국에서는 truck이라고 그러는데 영국에서는 trolley라고 그러네. 그런 단어도 완전히 다른 그런 것들이 있고. 미국 내에서도 주에 따로 또 다른 그런 액센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orean English, Japanese English, 그뭐 Chinese English 이런 것도 broken이 아니면 저 ungrammatical, 그러니까 그라마적으로 문법적으로 완전히 틀린 게 아니라면 그렇게 크게 흉이 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사 또 ungrammatical Broken이라고 하더라도요, 사실은 Black English라는 게또 있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Pidgin English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특별한 거는 흑인, 여기 흑인들이 많은 영어에 Double Negative가 있어요. 그쵸? 원래 부정을 한 문장, 즉 주어동사 하나만 있는 그 단문에서는 부정을 두 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Nobody ain't 이렇게, No one cannot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흑인들은 그렇게 많이 쓰고, 근데 워낙 그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현대 지금 여기 미국 영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double negative, ungrammatical인데 broken English죠. 그런데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pidgin English라고 하는 건 black English에는 something을 something 그러고 완전히 발음이나 이런 그 스펠이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스펠이 굉장히 많이 틀리고 있어요, 또. 자, 그런 것도 하나의 English예요. 그러니까 Korean English에서 Konglish, Konglish에서 뭐그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 전서부터 제 친구가 쓴 책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Konglish를 쓴 거에 대해서 너무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은 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Korean English에서 kind of English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단지 이제 한국이 영어가 공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너네만 그렇게 쓰면 그러니까 커뮤니커블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너네들끼리도 잘 소통이 안 되는 거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어가 공용어화 돼서 우리나라에선 그게 다 통해. 예, 그러면 또 말이 되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싱가포르라든지 뭐 필리핀 이런 데에서 영어를 엉터리로 써도 물론 엉터리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정통만 따지다 보니까 엉터리로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말이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좀 그런 액센트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strine. 예. So to American ears, strine can sound like a foreign language. 예. 미국 사람들 귀에는 strine, 그러니까 지금 호주 영어가 외국어처럼 들릴 것 같다 이런 얘기죠. 들릴 수 있다. 그다음에 if you head down to beach, 비치 쪽으로 가면 비치에 가보면 you will hear plenty of strine from the surfers. 그러니까 서핑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그 strine, 즉 다시 말해서 호주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서핑을 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인 건 그래도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옛날에 한 19세기 정도 초에 많이 쓰이다가 이렇게 줄다가 좀 최근에 다시 또 오르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What does the idiom gift of gab mean? 요 데일리 퀘스천 이것도 재밌어요 보면요. 이거 잘 모르는 gap이 뭘까요? 그쵸? GAP는 알죠. 그쵸? gap은 뭐 이렇게 틈도 되고. 근데 gapping, 근데 gap은 내 생각에 막 조잘조잘되는 그런 게 gapping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는 gift of gap이니까 a present money, the ability to speak eloquently. eloquently라는 건 장황하게 웅변적으로 이렇게 막 말하는 걸 말합니다. 그다음에 skilled athletic ability니까 이거는 뭐 운동선수의 능력, 그러니까 숙련된 운동선수의 능력 이런 얘기겠고요. returning a gift, gift를 돌려주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play now 하면 네, 맞습니다. correct. 그래서 the ability to speak eloquently고요. 발음은 Gab. gap. 뒤에 p로 끝나면 gap 있죠. 그다음에 뒤에 b가 있기 때문에 gap. 이 발음에 대한 요령을 알려드리면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b와 p를 우리 한국 사람들을 구별하려고 gap 이렇게 푸에 강하게 뒤에 자꾸 신경을 쓰시죠. 그다음에 b니까 gap 이렇게 b라는 걸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앞에 영향을 줍니다. 이 B가 앞에 영향을 줘요. 뒤에 쭉 B가 유성음이다 보니까 gap 이렇게 gap. 그러니까 B를 크게 발음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P인 경우는 그게 이제 앞에 영향을 주죠. 되게 무성음이다 보니까 gap 이렇게 됩니다. 푸안 해도 돼요. gap과 gap 다르죠. 앞에가 달라집니다. 소리에 대해서 언제 한번 그 발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좀 강의를 이렇게 여기저기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있을 때마다 해드리고는 있는데 한번 모아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월 지니어스에 대한 월 업데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트라인에 대해서 스트라인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안 액센트로 스트라인에 대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